여러분, 굿모닝. 잘 일어났습니다. 8시에 일어났었어야 했는데, 알람을 듣고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8시 한 반쯤에 굉장히 기분 나쁜 꿈과 함께 깼어요. 어떤 꿈을 봤냐면, 집으로 굽네 치킨이 배달이 온 거예요. 배달부가 도착을 했어. 그래서, 아, 치킨 왔네. 네, 나가요. 했어요, 제가. 그래서 문이 딱 열리려고 현관문을 돌렸어. 돌리기까지 한 순간, 난 치킨을 안 먹잖아. 난 치킨을 시킨 적이 없는데? 하는 순간, 잠에서 깼어요. 그러니까 딱 8시 반이더라고. 웃기죠? 그래서 지금 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뭔가 기분 나빠. 우리 집 누가 찾아온 거야? 아무리 꿈이라지만? 굽네 치킨? 오늘 아침 배식입니다. 밥이랑 미역국, 스크램블에그에 후추 솔솔 했고요. 고사리, 오징어 볶음, 꽈리고추도 있고요. 창란젓이랬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궁채나물이랑 뭐 취나물, 이건 무슨 나물? 나물, 네, 나물. 이렇게 아침 쌍 올라갑니다. 망고야. 망고. 김 망고. 고기 좋아? 따뜻해? 예상은 했어. 드레스룸에 숨을 거. 망고야. 너가 어디에 숨어 있든 난 상관이 없어. 너만 편하면 돼. 근데 밥은 먹어야지. 응? 밥은 먹어야지. 걱정돼서 그러잖아. 일단은 좀 더 쉬어. 방해 안 할게. 쉬어, 망고. 겁쟁이. 여러분, 조금 정신없는 와중이긴 한데 오랜만에 잠깐 광고 타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9월 달에 한번 이츠스킨 감춰줄래 라인 소개해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가 되게 진심으로 소개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좋으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하와이에 막 다녀와서는 피부가 되게 엎어져서 와가지고 이 제품들 덕을 되게 많이 봐가지고 제 딴에는 이제 너무 고마워서 좀 되게 진심으로 이제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다들 되게 진짜로 영업을 많이 당하셨나봐. 또 마침 이츠스킨 측에서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할인율도 되게 좋게 제품 많이 제공해주시고 구매하신 분들한테 샘플도 진짜 많이 챙겨주시고 뭐 그렇게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한테도 이제 저한테 되게 간증 후기 같은 거 연락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브랜드 측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구독자분들로부터 반응이 엄청 좋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얻게 되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온 제품도 요 이츠스킨 젤리 패드랑 엘라이 이펙터인데요. 여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특히 수부지 피부 이신 분들에게 특히 더 추천을 드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엘라이 이펙터는 이제 보시다시피 앰플인데 이게 대용량으로도 더 크게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그 전에 몇 개씩 더 쟁여둔 게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이 기존 제품을 계속 쓰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저는 현재 세 통째입니다. 지리산 감촉뿌리 추출물이 79%나 들어있어서 진정 효과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해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심지어 그 전날 진짜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신 날에도 화장 지우고 요거는 꼭 바르고 잠을 잤습니다. 새벽 3시에도요. 왜냐면 얘가 붉은기 진정이나 예방 이런 쪽에 진짜 효과가 빨라요. 제가 써본 결과 그런 쪽으로는 얘가 진짜 빠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건조해지는 겨울철 스킨케어 단계에 하나 이렇게 딱
추가해주기 되게 좋은 제품이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크림 전 단계에 무조건 꼭꼭 발라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젤리패드는 진짜 스킨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인데, 물론 이제 닦아내는 용도로 쓰기에도 좋은 제품이지만은 제가 스킨팩을 이제 특히나 더 강조를 하는 이유가 사용해보신 분들은 진짜 완전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밀착력이 너무 좋아서 굴곡이고 뭐고 그냥 착착 들러붙어요. 그리고 절대 안 떨어져요. 절대.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시원하고 특히 이제 목욕하고 나와서 이제 머리 말릴 때 붙이고 나서 머리 진짜 드라이기로 풀 파워로 머리 말려도 절대 안 떨어져요. 진짜 절대 안 떨어져요. 또요 안에 감초 진정 에센스가 진짜 찰랑찰랑할 정도로 들어있는데 이 시트가 진짜 얇은데도 일반 시트보다 수분을 더 많이 머금는 젤리 시트라서 수분감도 더 오래 가요. 이거 지금 저한장 잡은 것 같은데 이거 두 장이에요. 이거보다 더 얇아요. 이거 분명 두 장이다. 이럴 줄 알았어. 두 장이야. 보이세요? 그냥 혈관이고 뭐고 다 비치죠? 진짜 얇아요. 반대편이 다 비칠 정도로 굉장히 얇아요. 근데 또 이렇게 만져보면은 진짜 말캉말캉해요. 진짜 젤리처럼. 워낙에 얇다 보니까 이게 얼굴에 붙이면 열 빼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내가 얼굴에 열감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데일리로 스킨팩으로 사용하시면은 무조건 만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리브영에서 이 이츠스킨 감초줄렘 패드가 30%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제 구독자분들만 추가로 20% 장바구니 할인 쿠폰을 더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에 20%를 또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부지 피부다 하시거나 피부 열감이나 진정 이런 쪽에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겟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진짜 사계절 내내 활용도가 높은 제품인 만큼 이번 기회에 꼭 혜택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엄마가 이거 좋아해가지고 레이디 그레이 디카페인 이거 따뜻하게 해서 1리터씩 하루에 한 번씩 우려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배도 안 고파서 모레 밥 먹을 시간까지 아직 시간이 2시간 정도 남아 있어가지고 좀만 더 누워 있어야지 하고 허리가 아파서 누웠는데 방금 엄마한테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손세정제 있으면 올려줘 소독하게 그리고 생수도 못본척 하고 싶어. 손세정제 있나 우리 집엔 찾아야 되는데 아래층 내려가서 층이 많으면 이게 안 좋아요. 위아래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찾고 해야 돼서 너무 귀찮아요. 무릎도 아프고. 좋은 점은 살이 안 쪄요. 살이 찔 틈이 없어. 자꾸 계단을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리 먹어도 찌진 않습니다. 아, 엄마, 미안해. 5분만. 허리가 너무 아파. 아, 손세정제 있나? 있겠지? 아래층에. 아니야, 그래도 지금 해야지. 어디 왜 꼬리 흔들고 있어? 응? 귀염둥이. 엄마랑 손세정제 찾으러 가자. 앞장서서 좀 찾아봐. 생수는 아예 그냥 이 채로 가져가려고요. 신기하네. 한번 해봐야겠다. 저는 세니타이저 파가 아니거든요. 저는 무조건 비누파. 물로 씻어야 돼요, 손을. 그래서 세니타이저 냄새도 싫어하고, 무조건 알코올 향이어야 되고, 그래서 냄새가 안 남아야 되고, 미끄덩거리는 것도 진짜 싫어해서, 그냥
그냥 100번이고 1000번이고 손을 씻어요 차라리. 그래서 엄청 건조해져요. 계속 크림을 바르고 또 씻고 또 바르고 또 씻고 또 바르고 그거를 그냥 무한반복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당분간은 저도 요거 하나 그냥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아! 미묘한 레몬 향이 나긴 합니다. 살짝 모기향 같은 아주 살짝 아 센티드 무드라고 적혀 있구나. 안 쓸 것 같다. 죄송합니다 달바스님들. 여러분 저는 지금 사무실이고요. 저는 어떤 식으로 늘 일을 하냐면 저희 사이트가 12시에 주문 마감을 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12시 이전까지 들어온 주문은 매일매일 출고를 해요. 그래서 11시 59분까지 들어온 주문까지도 전부 당일 출고를 하는 게 어쨌든 간에 이제 목표죠. 그래서 오전에 출근을 해서 그 전까지 쌓여있던 주문들을 전부 다 포장을 하고 출고를 하고 좀 일찍 끝났다 하더라도 가만히 대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단연간의 경험상 11시 59분에도 주문이 들어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12시까지는 막무석같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고양이들도 만나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12시쯤에 기사님이 오셔서 택배를 수거를 해 가세요. 근데 금요일은 이제 주말이 껴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최대한 주문이 혹시라도 좀 더 들어오면은 하나라도 더 출고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기사님이 방금 왔다 가셨어요. 지금이 12시 19분인데 12시 17분에 가셨거든요. 근데 12시 12분에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기사님 오시기 5분 전에.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짬이 찼으니까 빛의 속도로 확 해가지고 12시 12분 주문권까지도 출고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좀 주말이 껴있고 하는 거는 굳이 주말 지나서 출고하기보단 저도 이제 성격이 급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좀 보내드리려고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고요. 제 나름의 배려랄까?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더 빨리 갈지 모르겠는데 그냥 금요일만 제 나름의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더 늦게까지 사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이유는 저희 동네 기사님은 무조건 12시면은 제품을 수거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나는 12시 넘어서 퇴근을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님이 나는 4시에 수거하러 온다 라고 하면은 뭐 3시까지 주문 마감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 동네는 그냥 무조건 12시예요. 그러니까 12시인 거야. 그래서 뭐 일이 좀 많으면 9시 이쯤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여유가 있으면 10시, 11시 이렇게 출근을 해서 후딱후딱 싸는 거죠. 마케팅도 하나도 안 하고 홍보도 하나도 안 하는데 매일매일 왜 주문이 들어오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정말 정말 행복한 일이지만 참 의문입니다. 하루라도 주문이 안 들어오면 출근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감사한 일인데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죠. 그쵸? 요즘같이 경제가 힘들지 그쵸? 정말 감사하며 열심히 출근하고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팥죽이 드시고 싶다고 해가지고 팥죽을 좀 포장을 해왔습니다. 팥죽을 포장하니까 열무김치도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여사님께서 특별히 주문하신 팥죽이 나왔습니다. 김치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 맛있겠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 먹어. 부족한 말해. 솔솔솔솔. 얘네들 다 이제 사료에 응겨 붙어서 꾸덕꾸덕 해질 때까지 1분만 더 기다릴게요. 같이. 뭐네 어디 봐? 옆을 봐? 엄마 안 보고? 응?
3분의 1만 줄게요. 이만큼만 먼저 먹고 조금 이따 엄마가 또 줄게. 나와서 먹어. 밥 먹어, 애기. 잘 먹겠습니다. 우리 밥도 없어요, 이제. 요만큼밖에. 그래서 한의원 갔다가 오는 길에 요것도 사와야 될 것 같아. 원래 우디가 모네가 먹던 뉴로 사료를 진짜 좋아해서 그거를 계속 줬는데 그게 지금 재입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네 거를 좀 섞어서 티디랑 같이 먹이고 있는데 우디가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모네는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포티플로라를 살짝 뿌려주면은 또 이제 기가 막히게 먹긴 하거든요. 지금 우디가 모네 사료를 뺏어 먹고 있는 형태고 근데 우디는 너무 건강 체질이라 사료를 이것저것 섞어 먹어도 토도 안 하고 피검사 수치도 정상 똥도 잘 싸. 고맙죠. 한 놈이라도 말썽 안 부려줘서 너무 고맙죠. 여러분 한의원 다녀왔고요. 확실히 그래도 침을 맞으니까 효과가 있는 게 제가 어제는 다리를 진짜 절었거든요. 이렇게 쩔뚝쩔뚝 이랬어요. 진짜 아파서 그냥 불편하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발을 절었는데 오늘은 진짜 그냥 이렇게 걸을 수는 있게 됐어요. 물론 조심은 해야 되지만 저 파스가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아서 파스도 한 장 이거 추가로 사왔고 무릎 상처가 나을 기미가 안 보여서 수빈밴드도 바로 옆에 있는 약국에서 추가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아, 근데 내일은 토요일이라서 침을 못 맞으러 가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틀 동안 가니까 좋았고 사료도 사왔어요. 동물병원 들려서 사료도 사왔고 오랜만에 동네 동물병원 갔더니 모네 보호자님 맞으시죠? 하면서 인사해주셔가지고 모네 근황 전해드리고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모네 토 엄청 하고 나서 병원을 바꿔가지고 오랜만에 간 거였거든요. 제가 나쁜 감정이 있고 막 그래서 병원을 바꾼 건 아닙니다. 모네가 토를 분수토를 하는데 어떡합니까? 저도 울면서 갔습니다. 엄마가 요거트가 먹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플레인 요거트 유산균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먹는 제로도피러스도 일단 올려는 드렸는데 유산균이 필요하다 하셔서 플레인 요거트랑 요거트도 같이 사와봤어요. 액티비아. 액티비아 플레인이 없더라고요. 이거 단 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원래 이런 거 잘 드셔서 하여튼 이것도 사왔고 그리고 어제 제가 메가커피에서 샀던 허니자몽 블랙티 있잖아요. 그거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덜 달게 했는데 그래서 그 똑같은 거 오늘 또 하나 사왔습니다. 똑같이 허니자몽 블랙티 이것도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 집에 쟁반이 없어요. 쟁반을 쓸 일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있어도 나무쟁반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나무쟁반이다 보니까 조금 무겁고 두껍고 사이즈도 엄청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계단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니까 나 목소리 왜 이래? 내 컨디션에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여튼 좀 무겁고 하니까 좀 가벼운 쟁반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좀 가벼운 쟁반을 하나 사왔습니다. 이런 쟁반을 하나 사와봤어요. 플라스틱 쟁반인데 이런 걸 제가 살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이런 걸로 사는 일이 생기네요. 오늘부터는 이런 일식 쟁반 음식이 나갈 예정입니다. 훨씬 가볍고 커서 잔뜩 이렇게 팍 해서 딱 서빙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외출, 오늘의 외출은 끝. 이렇게 올려다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먹는 건 아니지만 하루 세 끼 다 챙겨 먹는 이렇게 영상에 음식이 풀로 등장하는 이 영상 참 귀하거든요. 이 이후로 정말 보시기 힘들 거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크랜베리랑 해바라기 씨, 호박 씨, 제가 샐러드 먹고 남았던 그건데 위에 좀 올려봤어요. 드세요. 네. 김망고 씨. 김망고 씨. 식음을 전폐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김망고 씨. 식음을 전폐하시면 돼요, 안 돼요? 밥은 먹어야죠. 너에게 추루 공격을 하러 왔어. 배는 고파가지고. 자. 나와서 밥을 먹어야지. 숨어서 추루를 먹으면 어떡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겁쟁이. 진짜 귀엽다. 얼굴 좀 더 보여줘봐. 어우, 공격력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 야, 그걸 화학질이라고 하냐? 응? 너 모네한테 화학질 좀 다시 배워와. 여기 위층에 화학질 진짜 무섭게 하는 애 있거든? 너 화학질 100번 해도 어쩜 그렇게 하나도 안 무서울 수가 있냐? 치즈는 다 그러냐? 원래? 치즈는 원래 다 그래? 대답도 잘하네. 그렇구나. 흘린 거 먹어, 흘린 거. 아이, 순해라. 발등에 흘렸어. 너 발등에 흘렸다고. 발등에 흘렸다고. 발등에도 흘리고 저 바닥에도 흘리고. 알겠어. 안정을 취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5시고요. 엄마가 저녁을 한 7시 반쯤에 먹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2시간 정도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저도 지금 배가 고프지도 않고 그때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서 2시간 동안 편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5시? 그래서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내일 정도에는 이제 영상이 올라가면 좋잖아요. 주말이니까.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더 야금야금 편집을 해놨었어야 됐는데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또 그러질 못했어요. 네, 이게 많이 돼 있긴 한데 이제 약간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완성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빨리 해야 돼서. 어쨌든 근데 내일은 출근을 안 하니까 내일 영상을 저녁에 어쨌든 너무 늦지 않게 오후에 올리는 거를 목표로 지금부터 한번 편집을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짬을 내서 편집을 한번. 아, 모네 진짜 개귀엽네. 아빠가 주문한 가자미 식혜랑 명태 초무침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보냈다고 하셨거든요. 방금 막 택배가 왔습니다. 요거 저녁에 조금씩만, 엄마가 조금만 달라고 해서 조금씩 같이 해서 저녁 식사에 나가려고 합니다. 명태 초무침은 이렇게 젓가락으로 해냉면 같은 거 시키면 위에 올라가는 거 있죠? 그거예요. 해냉면 위에 올라가는 거. 얘는 그래도 좀 잘려있는 먹기 편하게 나온 애구나. 그렇게 매니악한 애가 아니네. 가자미 통째로 모양이 아니구나. 이 정도로 좀 잘려있는 거면은 친절한 가자미 시킵니다. 원래 가자미 모양대로 이렇게 커다랗게 있어서 본인이 다 잘라 먹어야 돼요. 저는 이거 어릴 적부터 이제 아빠가 먹여가지고 익숙하고 좋아해요. 가끔 이거 있으면 밥도 맛있게 먹는데
얘는 어릴 적부터 먹어버릇 안 했으면 아마 먹기 힘들 수도 있을걸, 아마. 홍어처럼. 저는 홍어는 어릴 적에 먹어버릇을 안 해서 홍어를 못 먹거든요, 아직까지도. 어릴 적에 스타트가 중요해, 뭐든지. 어제 고기가 너무 많았다 그래가지고 요만큼만 딱 구워봤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녁 추어탕 데운 김에 저도 추어탕이랑 근데 별로 이게 별로 맛이 없어요. 제 스타일의 추어탕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추어탕이랑 아까 먹다 남은 팥죽 조금이랑 요게 너무 오랜만이야. 가자미 식혜. 나름 추억의 반찬인데 이게 오랜만에 반찬으로 들어온 김에 너무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팥죽이랑 좀 먹어보려고 한 줄 잘랐어요. 잘 먹겠습니다. 삭힌 거예요. 삭힌 가자미. 근데 막 엄청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입맛 도네요, 되게. 최근 먹은 것 중에 가장 입맛 도네. 맛있다. 아빠가 노리고 시켰네. 내가 더 먹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랬을 수도 있겠어. 오랜만에 먹을 거 맛있네. 엄마. 오늘 분리수거 나가는 날이라 지금 분리수거 하고 있는데 혹시 분리수거 뺄 거 있어? 이거 내가 가져갈게. 나 여기 페트병만 있어 지금. 페트병 빼! 빼도 돼. 소독해서 나가면 돼. 봉투 같은 거 없어. 봉투에서 담아서 줘. 봉투에다 담아서? 지금 안 빼면 엄마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러면 엄마가 아까 네가 떡 해준 거 거기에다가 보내 내려줄게. 거기다가 넣어서 묶어. 알았어. 묶은 다음에 손 소독제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 그러면은 내가 그 이거 뿌리는 알코올을 갖고 가서 그 위에다 알코올을 막 뿌린 다음에 꺼내서 내가 그 이렇게 할게.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냥 다 묶어서 문 앞에 빼고 불러. 오늘 또 분리수거가 나가는 날이라서 부지런히 분리수거 싹 다 또 어제처럼 집을 한 바퀴 다 돌아야 돼요. 어제는 일반 쓰레기를 싹 돌았다면 오늘은 집을 다 돌아서 분리수거를 싹 다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택배도 오늘 다 뜯어야 되고. 물 좀? 잠깐만 엄마 이것만 하고 물 줄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네 똥 굵다 그래. 아유 그래 내가 틀어주는 물 먹어라 그래. 네 똥이 세상에서 제일 굵다 임마. 야 와 얼른. 이거 기다린 거 아니야? 빨리 와. 얼른 뻐기고 있었잖아 이거 먹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망고 이놈의 자식이 아직까지도 밥을 안 먹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 보호자인데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일단 밥을 가져왔고요. 저희 집 애들 냄새가 묻은 걸로 갖고 놀아주면 또 애가 쫄보라서 무서워할까봐 한 번도 안 쓴 새 오뎅꼬치 가지고 왔습니다. 새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쫄보인 거야 진짜. 고양아. 맘마 먹어야지 맘마. 아유 무서웠어. 배 안 고파? 못 들은 척해.
뭐야, 못 들은 척. 못 들은 척 해. 재밌는 소리다. 이게 뭐야? 그러기엔 너가 너무 귀엽잖아. 겁쟁아. 너무 무서워. 건드리지 마. 알겠어. 그 대신 밥그릇 여기다 두고 갈게. 밥 먹어. 입맛 다실 거면서. 하품한 거야? 좋아서 그러지? 좋아서.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밥이다. 어우, 좋아. 오, 밥이다. 밥 먹어. 케미 신기해? 너 먹는 거 내가 무조건 찍을 거야. 너네 부모님이 걱정해, 임마. 내가 무조건 담고 만다. 도망치지 마. 밥 먹을 생각해. 알겠어? 두리번거리지 마, 임마. 마지막까지 야무지게 먹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은 10시고요. 물론 자면 안 됩니다. 오늘 밥 시간이 아직 안 됐거든요. 오늘가 아직 밥을 못 먹었어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도 하루를 어제보다는 좀 일찍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편집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누워있을래요? 조금만 누워있고 싶어요. 내 침대가 아니거든요. 바닥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비싼 매트리스 다 필요 없어요. 충분해요. 구름 같아요. 잠들 것 같아요. 잠들면 안 돼요. 잠들면 안 돼요. 오늘 질캔 이제 또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가지고 새로 두 통 더 주문했어요. 벌써 세 통이나 먹었어요, 모네. 환기도 잠깐 식히고 화장실도 후딱 치우고 밥 먹을게요. 엄마 내일 또 인사하러 올게. 내일 봐. 잘 자. 오늘 좋은 꿈 꿔. 사랑해. 응? 응. 냄새? 응. 내일 봐. 안녕. 안녕. 여러분 망고는 니트 존으로 옮겨갔어요. 망고 하이.
푸드 맨투맨은 충분히 즐겼다 이거지. 너 편한 대로 해. 사료를 얘가 지금 안 먹고 있는데 이게 너무 눅눅해지면 그냥 버리고 새로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버리려고요. 망고야 먹어라 좀. 망고가 그래도 화장실을 야금야금 가고 있습니다. 아, 똥도 쌌네. 밥만 먹으면 되는데 밥만 먹으면 이제 하루 만에 이렇게 됐어요. 저는 워낙에 살성이 좋아서 흉터도 안 남고 잘. 저도 너무 걱정 안 해요.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사라져 있어요. 오늘은 수면 양말 검정색 신었고 콜라티는 하늘색 입었어요. 컬러 조합이 아주 신선하죠? 손을 하도 많이 씻었더니 엄청나게 건조해요.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1시가 되기 전에 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머리를 감고 말릴 힘이 없어서 머리는 안 감고 샤워만 했어요. 내일 감으려고요. 딱히 냄새도 안 나더라고요. 냄새 안 나요. 저는 머리 3, 4일 정도 안 감아도 냄새가 안 나요. 건성. 내일 감으려고요. 내일 안 감을 수도 있어요. 아, 내일은 감을게요. 자 보겠습니다. 바이바이. 엄마 새벽 5시인데 왜 지랄이야? 뭐가 문제야? 응? 뭐가 문제야? 왜 지랄이야? 이 사이로 망고 드런치 나왔었어? 못 만나게 안 보이게 해놨잖아 엄마가. 약간 지금 약간 열려있는 게 망고가 이 사이로 한번 왔었나 보네. 잠 좀 자자 임마. 잠 좀. 어이구 궁금해. 한번 왔었나 보네. 더 이렇게 붙여놔야겠다. 아 뭘 난리여. 친구한테 잘해줘야지. 보이지도 않구만 애들. 어? 아무도 없네. 아이고 그래도 꼬레 고양이라고 고양이 티는 내는구만. 안 보이겠지.